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10년을 넘어 또 다른 1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SK 하이닉스는 익스트림 에볼루셔너리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중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덴서티, 두 번째는 하이 스피드, 세 번째는 로우 파워. 이러한 세 가지가 메모리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우리의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대비 아직 많은 갭이 있습니다. 스피드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구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메모리의 동작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력의 소모가 기대 이상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산업은 더 용량이 큰 대용량의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CPU는 멀티코어, 매니코어를 넘어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리도 전통적인 개념으로 용량과 스피드를 같이 증가시키는 부분의 어프로치에서 이제 용량보다는 스피드 중심으로 혹은 스피드보다는 용량 중심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헤테로지니어스 메모리라는 기술의 방향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SK 하이닉스는 부응할 준비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팅 아키텍처는 아주 단순하게 CPU, 버퍼 메모리, 스토리지라고 하고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 스피드 메모리, SRAM 캐시보다도 더 용량이 크지만 D램보다 훨씬 로우 파워인 로우 파워 메모리, 스토리지에 준하는 메모리 용량이 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와 같이 다양화된 메모리의 니즈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산업의 요구를 저희는 충족시켜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램의 경우 스케일 리밋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NAND의 구조를 채택한 3D D램으로 저희들이 또한번 무어의 법칙을 이어갈 또 다른 10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NAND도 700단 이상 1000단까지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NAND 구조에 뉴메모리의 특성을 접합한 새로운 개념의 NAND 플래시 구조로 우리가 1000단까지 솔루션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메모리 간 융합 기술이며, 이 융합 기술은 또 다른 10년의 익스트림 에볼루셔너리 패스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커스터마이즈드된 D램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갈 것입니다. 스피드가 빠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울트라 로우 파워 메모리로서 고객 지향적 메모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뉴메모리를 통해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 향후 풀드 메모리 시대에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를 저희는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HBM은 기존 HBM1에서 현재 HBM2 익스텐션 기술까지 SK 하이닉스는 준비를 완료를 했으며, 이러한 HBM은 향후 HBM3까지 AI 시대 머신러닝에 대한 솔루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근간의 가장 고사양의 메모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감당해 줄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하이 덴서티, 하이 밴드위스, 로우 파워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범용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스터마이즈드 된 메모리를 준비를 하고 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니즈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다양하게 제공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레볼루셔너리 패스 30년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기술의 동향을 보면 컨버전스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컨버전스 시대의 AI 칩은 CPU와 메모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의 미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현재의 컴퓨팅 아키텍처인 폰 노이만 시대를 넘어 포스트 폰 노이만 시대의 뉴로모픽 혹은 퀀텀 컴퓨팅은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의 경계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의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나의 모듈에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가 CPU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산과 저장 기능의 성능을 높이는 쪽의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미래에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라고 해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패키지 투 패키지로 연결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이며 이 기술은 아마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용량의 정보 저장과 연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보된 기술은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다이 투 다이로 CPU와 메모리가 결합을 하는 새로운 기술이 선보일 것이며 더더욱 빨라진 연산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가 수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인 메모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의 다이에 메모리와 CPU가 공존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폰 노이만 시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솔루션으로 연산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멀티칩 패키지가 가능한 구조에서 이종 간 패키지의 기술로 진화를 하고 MEMS, RFID, 그리고 센서, 바이오칩 이와 메모리 그리고 CPU까지를 결합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의 패키지 개념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고 이러한 산업의 큰 변화에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과장이 섞인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온난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가정을 해놓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컴퓨팅 파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산업의 에너지 소모가 지속이 되는 한 언젠가는 인류가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로우 파워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잠시 연장을 시키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데 반도체가 솔루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뉴로모픽 디바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모리 진화의 최종 지향점은 뉴로모픽 디바이스이고 스토리지의 진화의 지향점 중에 하나는 DNA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뇌가 소모하고 있는 작은 전기 에너지로 고속 연산과 메모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뉴로모픽 디바이스, 그리고 수천 수만 평에 해당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작은 방 크기로 옮겨놓고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DNA 스토리지. 이러한 기술이, 이러한 꿈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 인류에게 더 큰 가치와 더 큰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촉발점을 메모리 반도체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폰 노이만 시대의 뉴로모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한 메모리의 개념을 놓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는 요소기술과 기술 개발의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레버리셔너리 패스의 핵심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레버리셔너리 패스 10년, 레버리셔너리 패스 30년의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의 모습 또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디램과 낸드를 중심으로 하는 에버리셔너리 패스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세대의 디램과 낸드를 준비를 하는 메모리 간 융합 기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지능형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컴퓨팅 인 메모리라고 하는 새로운 준비를 저희는 익스트림 에버리셔너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스트 폰 노이만 시대에 뉴로모픽과 DNA 스토리지는 우리의 레버리셔너리 패스 30년의 긴 항해의 끝을 장식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SK하이닉스는 레버리셔너리 패스 10년, 레버리셔너리 패스 30년을 준비하면서 ICT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니즈를 앞으로도 계속 충족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긴 여정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미 인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와 함께 미래를 같이 준비할 산업계, 학계,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의 동참을 기다리고 더하여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공학도들의 참여와 응원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 우리는 변화의 중심 속에 서 있습니다. ICT 산업이 미래에 요구하고 있는 메모리 솔루션을 10년, 30년 그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사명이자 반도체 개발자로서 시대적 소명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우리의
동반자들과 함께 공유와 화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 SK하이닉스와 함께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